31일 0시를 기해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천세현 기자입니다. 박인수 후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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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를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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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정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 사무원 그리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필승을 기원하는 후보들. 13일간의 열전 속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압도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31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는 선거운동원이 등장했고 후보를 알리는 홍보 연수막도 내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등을 부착해야 하고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등이 실린 선거 벽보를 전국 8만 7천여 곳에 게시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 자정까지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